그리고 야생 딸기가 너무 많이 열렸는데? 왜 이렇게 줄줄줄 열렸지? 와. 많은데. 우와. 한번 갈아 먹을 걸. 이 정도면 되겠다. 여기도 잘 익었네. 밭은 한번 갈아 놓으셨네. 예. 아니 나는 안 해도 돼. 그래도 씻읍시다. 뭐 발로 물 놔둬. 아니 그게 차 안에 물이 그래도 멀쩡하게 있어요, 차 안에서? 예. 홍 선생. 예. 이거 차가 괜찮은 무슨 중형차 같은데? 예. 지금 시동걸어도 전기차가 소리를 없어요. 시동 걸었어요? 예. 근데 조용하잖아요. 왜 이래? 이상하잖아. 엔진 그 자동차하고 좀 틀리 나가는 거. 그 지금 우리 어디 가요 그러니까 우리. 아 광양에 조금 볼일 좀 보러 갔다가 오려고요. 지금 이제. 갑시다 그러면. 예. 근데 소리가 안 들리니까 이상하잖아요. 예. 그렇죠. 나 지금 일복 하나 좀 사주면 안 돼요? 그렇죠. 일복이 없어. 예. 이 차 타고 가죠. 예. 아 좋다 차. 우리의 에마 아닙니까? 에마. 어디까지 가요? 아 오늘 순천에야 과일이 좀 필요해가지고 과일 사러 이제 가까이 싶어가지고. 같이. 그 진공 선생 왜 신발을 벗어요? 아 여기는 이제 맨발로야 운전하고야 맨발이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 운전할 때도? 예. 그럼 나도 그럼 신발 그럼 벗어야 되나? 예. 신어도 되고 뭐 벗어도 되고. 확실히 맨발로 운전하는 게 감각이야. 더 낫지야. 이게 신발 넣으라고 갖다 놓은 거라? 예. 알았어요. 예. 예. 돌을 좀 날르고 나니까. 그렇죠. 20, 22도라고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최고 기온이 22도래요? 예. 아이고 이거 좋은 거다. 똑똑하다. 오. 예. 가는 거예요? 몇 킬로 나온? 몇 킬로예요? 봅시다. 예. 이 소리 나잖아요. 이게 시동이 걸렸다는 거는 이제 워낙 조용하니까요. 그래? 예. 오늘은 뭐 조용한 차 타고 한번 가봅시다. 예. 천천히. 네. 오늘 먹고 싶은 과일 뭐가 네. 있어요? 오늘 한번 가봐야 되겠네. 가봐요? 예. 하나 먹어보지요. 어, 하나 먹어보자. 어. 이런 걸 먹어보라고 이렇게. 어때? 괜찮아. 그보다는 이 작은 게 맛있지 아무래도. 한번 먹어보자. 괜찮아, 괜찮아. 예. 이것도 먹어봐야 돼. 이건 좀 숙성시키기가 해야 돼. 이게 원래 맛있어요. 이거 하나 먹어볼까? 이런 거 빨리 선점 안 하면 다, 이거는 다 나가는 것 같아. 네. 맛은 없어. 이게 맛은 있을 것 같아. 숙성이 안 돼서 그렇다. 숙성이 안 돼서 그렇다. 이거 틀려. 이거랑 이거랑 틀려. 이거 할까요, 아니면? 왜 이래? 이거는 이거 요거 하든지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전화해볼까 이제 우리 맹수 앞전에 산던데 그러나? 예. 이거 마지막 꿈을 온 거, 나온 것 같은데. 이런 거는 비싸, 별로 안 비쌀 것 같은데. 이거 조합으로 막 나온 거, 막 따서 나온 거. 혼합. 이거는 괜찮아. 이거는 내가 보니까 맛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래서 사셨나? 36,000원 돼 있는 것 같죠? 예. 이게 숫자가 이게 그거 가격인가 봐. 요거 하나 요거는 가격이 어때요? 이거 아니에요. 어떤 거 봤어요? 아까 저기 봤는데. 사람은 그 겨울에 하나도 괜찮은 거. 아 겨울은 아니에요. 여기 그냥 피부 얘기한 거 어디서 봐요. 요거는 가격이 어떻게? 그거요? 그 4만 원. 저쪽은.
여기 낫게. 그럼 요거 가져갈까? 예. 요 한 박스 하고. 어. 아까 저런 건 다른 사람 건가 봐요. 예. 그 참외 좀 작은 거 있어요? 참외. 좀. 요거 하나 갖고 가자, 요거. 예. 어. 아, 저, 저쪽에. 어? 22,000원. 이건 22,000원? 아, 이거 안 먹어도 되니까. 왜요? 안 먹어도 되니까. 아, 아까 거기 그거 진짜 맛있던데. 어, 두 개 하는 거예요? 예. 이거 지금 사는 거라? 예. 뭐 이렇게 알게. 돈 입금 시켜서요? 뭐, 예. 이번에 토마토하고 참외야? 예. 네. 두 개만. 갑시다. 얼마치 샀어요? 59,000원치 샀습니다. 59,000원치? 예. 갖고 왔어요 혹시? 예. 뭐라고요? 아, 씻으려고요. 씻으려고 가져왔어요? 예. 뭐 조금 나오더라고 야생 딸기가? 예. 어, 그럼 씻어, 깨끗하게 씻어와요? 예. 아이고 요번에 그 뭐라? 예. 요번에 길 닦는다고 그냥 몸살이 났는데 그 딸기라도 예. 먹고 갈아서 먹고 힘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어, 살겠어요 아직? 괜찮겠어요? 예. 살아났어? 예. 딸기 먹고 힘냅시다. 예. 너무 매매 씻으면 안 돼. 야생 딸기. 아이고, 아들 약해. 그래, 집어 던지고 그러면 안 돼. 오늘 갈아먹으면 되겠네요. 갈아먹을까요? 예. 어, 그럽시다, 그럼. 토마토나, 뭐, 참외 같은 거 넣고요. 어. 바나나도 넣고, 그래. 선물이 형태. 어? 서부지 형태. 아, 그래요. 예. 빨리 갖고 갑니다, 내가. 예. 압수합니다, 압수. 예. 압수를 해다 놔야지. 커피, 원두 커피 조금 뽑았어요. 원두 커피. 수지 엄마가 이번에 1kg 또 보내왔더라고, 마산에서. 그래, 이제 그거 먹고 있는데. 어, 진입로가 한 10년 동안에 제가 한번 포크레인 작업을 해서 한번 했는데도 이게 뭐 옆에서 막 파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길이 좀 험해졌는데 요번에 한 20일 정도 한 것 같아요. 저거 제가 먼저 한 10일간 계속 하루에 2시간씩 돌을 주워다가 이제 한 걸음으로 치면은 한 700보에서 800보 거리를 맨날 왔다 갔다 하면서 했는데 끝이 안 나겠더라고. 그래서 진공 선생한테 이번에는 조금 싫은 소리를 했죠. 좀 도와라. 이게 이렇게 하고 되겠냐고. 이번에 비가 오면은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꼼짝도 못 한다. 이제 이래가지고 진공 선생이 이제 마티즈 데리고 적극적으로 해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또 오늘 또 손님이 또 한 세 분 오신다 그래가지고 지금 새로 산 전기차 그 알을 데리고 처음으로 손님을 모시러 갔네요. 그거 아낀다고 요 아버님 과일 사러 갔는데 신발을 못 신고 들어오게 하더라고. 딱 청소해놓고 맨발로 있잖아요. 들어가갖고 신발 거기 딱 신발 주머니 만들어놨거든. 딱 넣고 그래 들어가가지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안방 관리하듯이 관리를 하더라고. 근데 이제 점점 뭐냐 하니까 시간이 있을 때 그냥 충전해놨다가 써도 되는 그런 거고 그리고 뭐 우리가 이제 자주 나갈 일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짐이나 이런 거는 마티즈 아직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티즈로 이제 이번에 길 할 때 마티즈가 주변에 돌을 다 주워가지고 이렇게 거리는 멀지 않은데 바로 여기서 여긴데 그래도 손으로 뭐 바게스로 들고 다니던 것을 바게스로 제가 먼저 시작한 게 한 100바게스 했어요. 그래도 워낙 깊으니까 이 고랑이 그게 표시가 안 나더라고. 그냥 맨날 코끼리한테 비스킷 하나 넘겨주는 느낌? 그냥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딱 사라지는데 이번에 이제 어쨌든 적극적으로 진공선생이 하여튼 한 5일에서 한 열흘 정도 한 것 같아. 한 7일 정도 한 것 같네, 진공선생이랑 같이. 그래갖고 돌도 이제
내가 모아놓으면 이제 실어가지고 나르고 또 채우고. 본인도 그새 단식할 때 저걸 잘을 본인 생각에 저런 일을 안 해보니까 저 10만원 사놓으면 되려는 거 했는데 저거는 그런 용도가 아니거든. 위에 그냥 이렇게 뿌리는 거지. 밑에 저걸로 다 채우려면은 열 톤 해도 부족했을걸. 근데 여기가 제가 이제 이 집이 뭐냐면 막사다, 막사. 막사가 뭐냐. 내가 임시로 컨테이너로 하고 쓰다가 보니까 막 흙이 튀고 이러니까 임시로 이렇게 이 지붕을 이렇게 해놓으니까 비마귀만 해놓으니까 물이 새가지고 이 곰팡이가 쓸었어요.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이 곰팡이가 쓸어가지고 이게 전부 다 나긋나긋 다 이제 이렇게 벌레가 나오고 이게 또 다 찢어지고 그래서 이걸 다 뜯어버리고요. 제가 이거를 싹 뜯고 요거만 요 멀쩡한 거 놔두고 여기도 멀쩡한 거 놔두고 곰팡이에 강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런 비단 말고 그런 곰팡이 용도로 하는 거를 주문을 해놨어. 그래 주문을 해놨으니까 하기 싫어도 결국은 해야 돼요. 왜? 같이 한 끼 과일 먹고 밥 먹고 살고 있는데 나는 무슨 힘이 있어요? 나는 무슨 힘이 있냐고. 아 그때보다야 살이 쪘죠. 저는 지금 45kg? 44, 45. 저는 몸이 빨리 회복하는 형이에요. 원래부터. 그리고 진공 선생은 아직 53kg. 저 친구는 평생을 이렇게 몸이 이렇게 뚱뚱 그러니까 몸이 이렇게 표준 체중 이상으로 돼본 적은 없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늘 많이 쪄봤자 뭐 한 58, 56 뭐 이 정도. 171이 100키가 170 넘는데 그러면은 날씬한 몸매죠. 옛날에 말하면 그거지. 그 옷집에 가면은 마네킹 있잖아요. 마네킹이 한 170에 막 그래가 딱 그런 거 같아. 내가 보기에는 저 친구가 19년도 갔단 말이라. 그럼 지금 이제 24년이니까 이제 5년이 넘었어요. 그래 이제는 그런 거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공부만 하고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확고함이 왔는데 그래도 살면서 필요한 기본적인 어떤 것들 그거는 나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고 저 친구는 그런 걸 잘 몰랐는데 요번에 길하고 이러면서 또 본인이 아 이렇게 해놓으니까 편하고 좋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물이 새고 지금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 다 썩은 나무는 좀 뜯어내고 그걸 붙이자고 했거든요. 그런지 아마 내가 오늘 보니까 내일쯤 택배가 올 것 같아. 오면 택배 받아서 진공 선생을 데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욕망을 밖으로 막 계속 많은 재물을 원하고 남들을 다른 사람 손을 필요로 해서 쓰려면은 요즘 하루에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단순하게 살자.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오면은 오늘 이제 손님들하고 저 차 새로 사고 딱 순천에 과일 사러 가는데 한번 갔고요. 본인이 이제 갈 일을 다 하니까 청소하고 어쩌고 하더니 사람을 그렇게 신발을 못 신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맨발로 이제 탔지 뭐 그 차도. 그리고 이제 익숙해진다 그래야 되나? 저는 올해가 60이더라고요. 그럼 그동안에 살아왔던 저의 어떤 기본적인 또 불가에서 몸담았을 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저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런 것들이 너무나 희미해져서 이제 초파일에 그전엔 초파일을 한 달을 앞두고 뭐 준비를 하고 또 일주일 앞두고 과일도 사오고 뭐 이렇게
해야 할 일들이 많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일만 365일 해도 된다는 거. 뭐 예로 뭐 그냥 특별히 뭐 스님 저 여기 좀 단식 며칠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 외에는 어떠한 일도 안 만들으니까 어떠한 일도. 왜 그러냐면 이번에 마지막 제가 더 내려놓게 된 결정적인 게 있었는데 씨앗을 좀 제가 작년에 오이 농사가 잘 돼서 오이 씨랑 수박 씨랑 씨를 몇 개 또 잘 해서 냉동에 넣어놨는데 그것도 싹 버렸더라고. 내가 뭘 또 해서 또 욕망을 내서 또 저 친구랑 내가 싫은 소리를 하고 그런 다툼이 오가는 것이 옳을까? 과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거 내가 해놔서 뭐 무슨 일이 뭐 사라지든지 아니면 그 끝이 보이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랬어요. 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번에 초파일 앞두고 제 마음이 조금 고요있자 우리 불교계에서는 초파일에 그래도 붓다라는 그 성인의 그런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근데 내가 60인데 30년을 40년을 내가 불가에 살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침묵이죠. 긴 침묵. 할 수도 있지만 과연 내가 거들어서 탄신일에 행사를 해서 뭔 많은 사람들한테 과연 어떤 뭘 좀 나는 줄 수 있나? 내가 줄 수 있는 거는 도리어 고요한 침묵이지 않을까? 몰라요. 요번에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딱 그날 오후에 점심때 지나서 과일을 사왔어요. 토마토하고 그 전에는 뭐 두리안하고 좋은 거 먹다가 단식 끝나고 나서는 녹즙 먹고 일단 과일을 다 수돗시켰었거든요. 그래서 그날 내 토마토를 보니까 약간 통밀빵 같은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마침 내 요번에 기아에서 차 때문에 포인트가 20만 포인트가 있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20만 원을 쓸 수 있다는 말이라 곧. 근데 그거를 쓸 데가 없어 우리가. 과일 말고 쓸 게 없잖아요. 내가 그날 그랬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나는 다른 거는 몰라도 오늘 통밀빵 하나만 먹자.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또 진공선생도 조금 드시게 하려고 하는 목적도 좀 있었죠. 그리고 포인트는 어디다 쓰느냐. 그 포인트를. 그래가지고 보니까 베스킨라빈스에 50%를 해주더라고. 포인트를 이렇게 해주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5,000원짜리를 2,500원에 살 수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통밀빵 사다가 토마토 넣고 오렌지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맛있게 공양을 했습니다. 좀 몸살이 많이 왔어요. 그 일을 쉬는 틈이 없이 계속 제가 일을 하고 또 들어오는 입구에도 돌을 제가 갖다 나르고 하다가 그 못해서 못한 부분까지 그날 연달아서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 딱 끝나는 날이 4월 8일 그날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음력으로. 그래서 결국은 그 빵을 먹고 여기 있는 것까지 마무리 싹 했는데 하고 나니까 아내가 이렇게 비가 새면서 또 이제 엉망이 돼서 그것까지 하려고 이제 일을 또 벌려놨는데
과일식을 하면은 몸이 좀 예민해지긴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이번에 혹시나 싶어서 밥빵도 한 개를 주문을 해가지고 그 밥빵에 계란이 들어갔었나 봐. 근데 못 먹겠더라고요. 계란 비린내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 진짜. 아, 이제 몸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정말 못 먹는다는 거. 만약에 빵을 먹더라도 그냥 통밀빵이나 이렇게 그 비건빵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우유 안 그렇게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한 빵. 그건 맞는데, 와, 그거 통밀빵 한 입 먹고 나의 어렸을 때 기억. 제가 어렸을 때 강원도 오지에 살았거든요. 근데 봄에 우리 우회 오빠 되시는 분이 소를 몰고 가서 소꼬를 먹이다가 소리 발을 헛디뎌서 상처를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는 왜 그런지 몰라도 경찰들이 한 5~6명 왔어요. 조그마한 뭐 마을에 있는 파출소 있는 직원 다 온 것 같아. 그래가지고 뭐 내가 보니까 나는 어린 내가 내 마음에 내가 한 그때 5~6살 됐는데 소를 묻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소를. 그리고 그 사람들 다 돌아가고 뭐 우리 집 마을에서 시보리를 걸어 올라와 오는 곳이었으니까 뭐 묻어놓으면 끝나지 뭐 그거 뭐 다시 사람이 파내서 먹나 이런 거 안 보잖아요. 그 옛날 어른들이 그거 먹는 건데 그거 그냥 놔두겠냐고. 그걸 다시 파서 내가 그 어렸을 때 기억은 그래요. 물을 넣고 올 그러니까 겨울에 물을 넣고 끓인 것 같아. 소고기 국이라 그거를 소가 죽었으니까 무더라게 묻어놓고 노인들은 그거를 다시 파서 또 음식을 해 먹었어. 그래가지고 그 소고기 국이 내 삶에서 그때 6살이었는데 나도 내 몫으로 한 그릇이 온 거예요. 나는 내 평생에 기름기 있는 국을 먹어본 적이 없잖아. 저는 없거든요. 우리 집에 겨울에 굳이 먹어봤자 쓰레기. 된장 넣고 쓰레기국 끓인 거. 그 다음에 뭐 옥수수 밥이 전부였지. 우리 집은 뭐 쌀밥 먹고 이런 곳이 아니었거든. 그런 농사도 짓지도 않았고, 우리 집 자체가. 근데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소고기 그 국물이 입에 들어오는 순간, 그 자동으로 뿅! 하고 나가더라고. 바로 다 올렸어 내가 진짜. 그 이후로 내가 그런 어떤 있잖아 비린 것에 대한 그러니까 기름 있던 찌개나 국물이나 뭐 이런 거를 다 못 먹더라고요. 굉장히 큰 충격이었거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제 과일식을 하면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알게 됐어요. 아이는 입이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하고요. 많은 음식 필요하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가 단식을 끝나고 나면은 순수한 아기와 같은 미생아, 금방 뱃속에서 나오는 아이와 똑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녹즙이라든지 이렇게 건더기 없는 걸로 마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츰차츰 그렇게 녹즙 하다가 미움으로 가다가 이렇게 바꾸거든요. 아기처럼 이렇게. 그러는데 요번에 그게 과거의 그 기억이 떠오르더라고요. 50년 전의 이야기죠. 53년 전에 나의 과거에 왜 내가 그 소고기를 국을 이렇게 토해냈는지에 대한 그런 게 오면서 아, 우리 엄마들이 무지하니까 아기들이 건강에 좋다고 어렸을 때 엄마들이 강제로 먹이잖아요. 음식을. 그게 참 하면 안 되는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4년 갑진년은 오면은 끌라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살이 빠지면요. 지방이 빠지면 살이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굴 살 그리고 뭐 다 빼가요.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싹 다. 그럼 힘이 좀 없는데 제가 깡이 있거든. 깡.
인생을 살아온 깡으로 저는 살았거든요. 깡으로 지금 이번에 길 공사 다 마치고 입구에 수 있게끔 있잖아요. 그것도 좀 뜨락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그것도 돌 갖다가 싹 해서 반드락 만들어 놓고 그렇게 이렇게 이번에는 요 뜨락도 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는 들어온 입구에 발 씻는 거요. 이렇게 발 씻는 거. 그래서 설거지도 하고 그렇게 하게끔 돼 있어요. 이것도 만들었어요 이번에. 단식을 하고 나서요. 단식을 하고 나면 예, 몸의 시스템이 변해요. 그전에는 그래도 이 정도까지 민감하지는 않았는데 내가 사실 이렇게 미움을 좀 먹으면서 굉장히 무겁고 힘들더라고요. 도리어 반대로. 그래서 이제 아 이게 이제 어려워지는 가을식에 이제 안정화가 되면서 그런 끓인 거라든지 에너지가 없는 것들이 힘들어지더라고 먹기가. 그렇게 됐어요. 사람들이 다녀가시긴 해도 영상 올리는 거를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번에 오시는 창원에서 오시는 분 세 분들도 영상 안 올리기로 했어요. 그냥 1박 2일로 쉬었다 가겠다고. 세월은 이렇게 흘러가는데 이게 지구의 온난화를 우리는 따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 안타깝죠. 이번에 대나무 하고요. 측백나무를 조금 심었어요. 10그루 정도. 제가 있는 곳에서 최소한으로 저 나름대로는 예, 길 포장보다는 자연 그대로 숨 쉴 수 있는 만들자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고 지금 여기 있는 움막도 뭐 공구리 친 게 없죠. 예, 나무로 하고 뭐 이렇게 해놓은 곳이라 뜯으면 그냥 그대로 또 바로 돌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돼 있어요.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에 감사하게 생각하죠. 또 이번에는 이 벽에 도배라고 하기보다는 뭐 보여드리겠습니다. 걱정하고 우려하시는 마음 잘 알고 있고 또 진공 선생 같은 경우는 여린 사람이고 세속적인 욕망이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이래라 저래라 자꾸 하면은 본인도 별로 좋지 않겠잖아요. 그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댓글은 차단을 했고요. 영상에서 이제 꼭 우리를 만나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저희들이 또 할애를 하니까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가 덥네요. 날씨가 더워요. 나는 여기 오늘 사람들 온다 그래서 불 떼주려고 했는데 더워서 못 떼겠는데.